꿈꾸면 된다는 믿음, 두림 성취율을 계산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꿈 많으시죠? 그 많은 꿈 중에서 어떤 것들이 성공 확률이 높은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 경영공학과 신완선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꾸면 된다는 믿음, 여러분들의 꿈의 성공률, 드림 성공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 몇 권의 책을 썼어요? Good Timing, Real Option, Diversity 이런 책을 썼는데 제가 이렇게 좀 삐딱삐딱하게 층을 쌓았는데 책을 쓸 때 당신은 매우 반듯하게 썼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방향면에서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꿈도 이와 비슷합니다. 계속 쌓아나가지만 또 뜻한 대로 잘 되기도 하고 또 잘 되지도 않기도 합니다. 오늘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퍼라는 것이 있어요. 통상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주식의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회사의 순이익을 가지고 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퍼가 높으면 회사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가 있는 거죠. 예컨대 테슬라와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2020년도에 한때 퍼가 1000이 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거품이 많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대비 주식 가격이 1000배나 높았으니까요. 거품이 많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가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중 삼성전자가 3년 동안 가장 높았던 퍼가 35.24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만큼 높으면서도 탄탄한 수익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업인 거죠. 꿈도 이와 비슷해요. 미래에 대한 아주 높은 희망 때문에 이 퍼가 높기도 하고 혹은 탄탄하게 잘 실력이 구성되어 있으면 낮기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드림 성취 비율 드림 레이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드림의 가격을 드림의 수익으로 나눈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내가 그동안 쭉 책을 쓰면서 느껴봤더니 대충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투자 곱하기 불확실성 곱하기 몰입. 저것이 바로 드림의 가격이에요. 불확실성이 높으면 그만큼 드림의 가치도 큰 거예요, 사실은. 또 드림의 수익은 드림의 성과도 있겠고 그 드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파트너십 그리고 또 역량, 거기서 키워주는 역량 같은 것들이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여러분들이 얻는 수익인 거죠. 그래서 한번 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다닐 때 어땠을까 했더니 저는 여기 이제 개인적인 성공을 생존, 상생, 성취, 선도로 나누고 또 사회적 균형을 저런 식으로 나, 가족, 또 사회, 또 글로벌 이렇게 봤을 때 그 당시에 멀리는 안 보이더라고요. 다 0이에요. 뭐 개인의 선도 0, 나 리더 될 자신이 없더라고요. 국내 0, 글로벌 0, 다 0이에요. 오로지 나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DR이 계산해봤더니 1.54. 투자한 10, 불확실성 10, 몰입 10. 전부 다 모르겠더라고요. 천이에요. 네. 그런데 하여간 그래도 뭔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 파트너십이 좋았고 역량이 좋았어요, 사실은요. 오늘 제가 그 얘기 약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에 나한테 DR이 가장 높았던 것은 가족이에요. 가족이 나한테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100이라는 그런 DR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렵고 불안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려울수록 자신과의 약속이 필요하다. 할 게 없잖아요. 내가 약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대학 시절에 뭐를 했느냐 하면 약속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의 아주 큰 단점이 끈기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약속이 도서실 1등으로 들어가 보기. 그걸 한번 해봤어요. 도서실 6시에 열었거든요. 6시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6시에 딱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미 학생들이 수십 명이 줄을 서 있어요. 야, 세상에 참 할 일 없는 친구도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3개월만 약속을 했어요. 3개월만 1등으로 들어가 보자. 보통 6시에 문을 여니까 한 5시 한 35분쯤 가면 1등 되더라고요. 깜깜하죠, 뭐. 그렇게 3개월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꿔봤어요. 뭐로 바꿨냐면은 도서실 꼴찌로 나와보기. 문을 한 11시쯤 닫습니다. 그래서 막 뭐 소설책 갖다 읽기도 하고 뭐 쓸데없는 그냥 공상에 빠지기도 하고 하여간 좌우지간 내가 했던 것은 3개월 동안 11시에 나와보자. 11시에 나와보자. 또 이런 적도 있어요. 3개월 동안 코리아 헤럴드의 사설을 아침마다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한 1시간 반씩. 그래서 노트에다가 왼쪽에다가는 사설을 오래 붙이고 모르는 단어는 이렇게 줄을 치고 오른쪽에는 내가 번역한 걸 쓰는 거예요. 3개월 내내. 내가 궁금했던 거는 나는 어느 정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이런 걸 한번 해봤던 거예요. 3개월 동안 매일 번역하니까 영어가 안 늘고 한글이 늘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런 것도 해봤어요. 한 번은 고시촌에 들어가 봤습니다. 구파발 근처에 있는 고시촌인데요. 거기 그 진관사라는 절인데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들어가기로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원장님에게 여쭤봤어요. 보통 어떤 사람이 고시가 됩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15시간씩 1년 공부하면 된대요. 거의 된대요. 이런 사람들은. 12시간 공부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면 된대요. 10시간 이하로 공부하는 사람은 천 없어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저도 이제 거기서 합숙하는 거니까 15시간씩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 쉽지 않아요. 한 달 정도 15시간 공부하니까 완전히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책이 막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12시간으로 줄였어요. 12시간. 내가 뭐 머리가 괜찮다고 하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12시간 줄이니까. 근데 그것도 왠지 한 달 지나니까 또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아 이건 아니다 하고 그 당시에 고시촌에 이렇게 칸막이가 딱 돼 있었어요. 자기 책상에. 저는 이제 한 세 달 정도 하고 하산을 결심하면서 이렇게 넘겨봤어요. 다른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거 좀 버티고 있나 했더니 뭐 아 그 안에 풍경이 대단해요. 뭐 십자가는 물론 불상 어떤 사람 막 혈서를 써놨어. 1년이 안 되면 죽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안에서 처절하게 자기와의 약속을 하더라고요. 지금 한번 그려봤어요. 나는 그럼 나의 지금 드림 레이션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생존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고 가족에 대한 걱정이 좀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가 되려고 많은 좀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책도 좀 영어 책으로 내고 사우디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덴마크 가서 기조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꿈이 처음에는 생존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발달을 해서 이렇게 많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파트너십도 생기고 또 열정도 생기고 비전, 무엇보다도 전문 역량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줌의 에릭 유한 얘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줌이 워낙 잘 나가잖아요. 밑에 여기 주식을 보세요. 얼마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좋아지는 기업이 되는지. 근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부터 미국에 넘어왔는데 빌 게이츠의 강의를 듣고 자기가 이제 IT 사업자가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자가 하도 많이 떨어져서 9번 만에 미국에 들어오게 됐다네요.
웹엑스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한 열몇 명 되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가 나중에 시스코에 이제 M&A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뭐 2천 명 되는 회사를 꾸리게 되는데 이분이 연봉이 5, 6억을 받는 시점에 회사를 그렇게 가기 싫더래요. 아니 개인적으로 보면 부사장까지 올라가고 밑에 직원도 한 500명 되고 그 다음에 연봉이 한 5, 6억 되고 괜찮잖아요. 그런데 자기 회사의 제품들이 고객들이 불만을 얘기하고 품질이 안 좋다는 얘기할 때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왜 행복할 수 있는 회사를 못 만들까? 자기는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좀 찾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11년도에 줌을 만들어서 이제 개인 회사를 갖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2019년도에 바로 줌이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회사 1등으로 꼽힌 그 사진입니다. 시상식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의 DR이 점점 커져서 줌이라는 회사, 특히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드림을 가지고 바꿔나간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에는 전부 다 다들 생존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많은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림이 바뀌고 세 번째 드림이 되고 네 번째 드림이 되고 다섯 번째 드림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옮겨갈 거냐 하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어느 시점에 옮겨가는 거냐 하는 것이 궁금한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회는 아주 다양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다이버시티 소사이어티라 부릅니다. 여기 있는 그림이 바로 다이버시티 아이스버그예요. 다이버시티 빙산의 일각입니다. 얼음 위에 보면 사람들의 인종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또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런데 그 수면 아래에 많은 다이버시티가 안 보여요.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경험한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믹스되는 사회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미래는 T 곱하기 D 곱하기 A로 압축될 수 있어요. 제가 Good Time이라는 책을 쓰면서 만들었던 공식인데요. 미래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실행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당연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선택하는 시점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잭 트라우트와 알리스가 제시한 한번 이 Success Horse, 성공을 향해 달리는 말에 대한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 마케팅 전문가들이 뭐를 만들었느냐면 모든 사람이 성공하려면 성공을 향해서 뛰는 말을 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쭉쭉쭉 갈 거니까. 근데 이분이 제시한 공식을 보면 마이 포지션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공식에 보면 글로마가 성공 확률이 1%라는 거예요. Hard working horse, 1%라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 말.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데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뛴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나름 열심히 산다는 거야. 그래서 1%라는 거예요. IQ마 생각보다 별 차이 없고 창의마가 25%예요. 괜찮죠? 창의마. 창의적인 사람, 혁신적인 사람 좋은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33%짜리가 타인마예요.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주변에 정말 괜찮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잘 사귀어서 같이 가도 33%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타인과 나를 합하는 파트너십이 생기면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40%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뭐 아마 다 100% 성공하게 될 겁니다. 부부마가 50%고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 패밀리 홀스예요. 가족마예요. 가족이 좋으면 그만큼 또 뭐
태도도 좋을 것이고 IQ도 좋을 것이고 환경도 좋잖아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실패하면 우리들의 실패가 67% 실패하는 거예요. 성균관대가 성공하면 우리들의 성공도 67%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그 패밀리의 성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가족망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혜택 주는 것 말고 뭐를 가르쳐 주느냐 하면 우리가 매 시점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 선택하는 타이밍을 알려 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저처럼 대학 시절에 뭐 어머니밖에 없고 힘든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저 패밀리 홀스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가족만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항상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좋은 결정을 하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저렇게 가족마처럼 도와주는 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려고 바뀌는 거죠. 제가 대학교 2학년 시절에 무슨 통계 문제 풀려고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교수님이 잘 못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망한 표정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나한테 교수님이 등 뒤로 딱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군, 오늘 자네가 여기 와서 그 통계 문제 푼 것보다 오늘 나를 찾아온 그 선택이 훨씬 중요한 거야. 다음에 또 오도록 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내가 그 선택을 통해 가지고 얻는 것보다 내가 선택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여기 석세스 홀스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선택하는 겁니다. 미래의 옵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타인일 수도 있고 파트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교훈은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바꾸기 힘들지만 3년 후를 바꾸기는 쉽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은 안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듣고 별거 다 해도 내일 안 바뀝니다. 그런데 3년 후는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작은 초이스를 하면 3년 후에 그게 여러분들의 리얼 옵션이 됩니다. 그 리얼 옵션이 여러분들에게 트루 드림, 진짜 드림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